희망의 씨앗 심기. 자신을 바보라고 낮춰 부르며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 우리의 큰어른 김소환 추기경. 늘 낮은 곳으로 향했던 김소환 추기경은 선종 당시 각막을 기증, 안 못 보는 이에게 빛을 선물하고 떠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와 천주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 희망의 씨앗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기기증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그 말기부전 환자를 위해 자신의 기증 가능한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몸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생애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우리에게 생명 나눔의 씨앗을 심어주고 떠나신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누군가의 그 생명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김수환 추기경의 기일에 맞추어 매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내원객들에게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장기기증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장기기증본부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여기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장기기증을 하기로 그 결정을 했죠. 그동안 그 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숙제를 하나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그런 저의 어떤 결정이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저로서도 또 마음이 좋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숭고한 정신과 사랑을 모두가 이어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기증으로 인한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 몸소 행한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